계속해서 신명기 29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 개정과 NIV로 계속합니다. 11절 말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together with your children and your wives and the aliens living in your camps who chop your wood and carry your water. chop 하면은 토막으로 썰다, 다지다, 음식 재료들 또는 나무 등을 패다, 장작 같은 것을 패다, 그런 뜻이지요. chop your wood and carry your water. 물 깃는 자까지 모두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You are standing here in order to enter into a covenant with the Lord your God. A covenant the Lord is making with you this day. and sealing with an oath. seal 하면은 봉인하다, 아비나다, 봉함하다 그런 뜻이죠. 동사인데 sealing with an oath. oath 하면은 맹세, 서약, 선서를 얘기합니다. 지금 언약의 선서, 그 맹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To confirm you this day as his people, that he may be your God as he promised you, and as he swore to your fathers, Abraham, Isaac, and Jacob. Swore. 이거는 swear의 과거, 동사로서 맹세하다의 뜻이지요. 14절 말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I am making this covenant with its oath not only with you. 이 맹세의 서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Who are standing here with us today in the presence of the Lord our God but also with those who are not here today but also 하면은 그러나 또한 여기 있는 사람뿐이 아니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28장에서 많은 그 규례들 많은 하나님 그 축복과 저주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네, 그 말씀과 규율과 규례만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